갈 길 바쁜데, 진짜 바쁜데, 야 너무 바쁜데, 선대위는 또 집안 싸움. 조수진 공보단장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 면접에서 내가 왜 그쪽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라고 이준석 당대표와 거칠게 충돌을 했습니다. 당신이 물러나지 않으면 내가 물러나겠다라는 국면까지 갈등은 지금 와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일단 어제 윤석열 후보가 백골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사단에서 제일 큰 오신 분이에요. 대한 지 얼마 안 되네? 하단에서 훈련 받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재밌게 받았어요. 훈련을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시킨 것 같아요. 힘들 텐데 재밌게. 여러 장병들 좀 더 작전 중에는 몰라도 생활관에서는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노력을 할게요. 네, 이번에는 저렇게 후보가 전방에 가서 고생하는데, 정말 갈 길이 바쁜데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또 집안 싸움이 불거졌습니다. 갈등이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누구 잘잘못을 따져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갈등의 한 축이 이준석 당대표라 말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자, 요 갈등 상황 이재명 선임 기자, 베테랑 기자가 잘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아침에 이제 선대위 회의가 있었죠. 비회의가 예. 열렸었는데 그 회의에서 일단 조수진 공보단장이 먼저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김건희 씨 의혹 보도 관련해서 후보가 사과했는데 너무 원내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서운함을 좀 나타내는 그런 글을 대독해서 대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또 당 관계자 이런 이제 어떤 익명의 취재를 통해서 김종인 뭐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니까 뭐 윤핵관이라고 표현되는 어쨌든 익명 뒤에 숨어서 그런 이제 보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발하게 된 말이죠. 내가 왜 그쪽 명령을 그쪽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그쪽이요? 뭐 말만 듣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조수진 공보단장이. 그쪽이요? 그렇죠. 그쪽 결국 이준석 대표. 그리고 사실 현재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한 얘기인 거죠. 여기서 잠깐, 그쪽이라는 단어를 진짜 썼습니까? 글쎄요, 그걸 조수진 공보단장이 부인하지 않는 걸 봐서는 뭐 그쪽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이 그렇군요. 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상황 계속 이어집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이준석 대표가 그야말로 책상을 내려치고 그냥 퇴장을 해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수진 공보단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책임이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어쨌든 사과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일부 기자 또는 지인들한테 이 대표를 비하하는 유튜버 영상을 공유합니다. 예. 근데 그걸 또 이준석 대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아니 왜 공보 업무를 하지 않고 내 건강 내 정신 건강을 걱정하는 그런 링크를 전송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중요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국면이 되는데 여기서 거취 표명하라 다시 해서 사퇴를 압박하는 글을 이준석 대표가 올립니다. 아, 자 여기서 잠깐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조수진 의원이 이 대표를 비하하는 영상 링크를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거잖아요. 기자들 또는 지인들한테 보낸 걸 이준석 대표가 알게 된 거죠. 뒷담화 흉봤다는 건데 그 영상 내용이 뭐였는데요? 뭘 어떻게 비하했는데요? 한 유튜버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유튜버니까 막 얘기를 한 거죠. 근거도 없이 이준석 대표를 이제 막 비하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아니 조금 전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수진 의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이준석 대표가 그야말로 이제 거취 표명을 해라 조수진 예. 공보단장한테 다시 해서 공보단한테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장면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장면도 함께 보시죠. 조수진 공보단장이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준석 대표의 유튜버로 공유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했다. 해놓고 보니까 해놓은 거 보니까 더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거취 표명을 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내가 떠나겠다. 예.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4시에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겠다. 예.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공보단장이 물러나지 않더라도 난 물러나겠다 이렇게 또 쐐기를 박는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던데 오늘 굉장히 상황이 예. 특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등의 정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조수진 공보단장이 당대표의 면전에서 내가 그쪽 얘기를 왜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것. 그 자리에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님, 네. 조수진 공보단장이 정말 이준석 대표에게 그쪽 내가 그쪽 얘기를 왜 들어야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저것이 이제 비공개 회의잖아요. 예. 예, 비공개 선대위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있었던 일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쪽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좀 졸았던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졸아요? 조수진 의원이 임석 대표에게 내가 그쪽 얘기를 왜 들었냐 하느냐라고 네. 얘기했죠. 제가 이제 그 갑작스럽게 생긴 일들이라 예. 그리고 그 전부터 시작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예. 오고 가는 것이 좀 안 좋았고 사실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들 간에는 예.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이 좀 사실이죠. 견해 차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표출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사실 다른 분들이 좀 말릴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그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라. 순식간에 벌어졌다. 예, 그래서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언론을 통해서 우리 당 내에 그리고 당의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불협 화음을 내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으로서 예. 또 선대위 구성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면. 그쪽 뭐 갑자기 벌어진 일이니까 조수진 의원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오후에 이재명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의 정신 상태를 비하하는 유튜버 링크를 기자들과 지인들에게 보냈다. 조수진 의원의 행동은 자, 이 행동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 사과를 사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과의 기조가 좀 유지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텐데 예. 이준석 대표를 비하하는 그런 동영상을 모 유튜버가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 온 것을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뭐 보지를 못 내용은 보지 못하고 이제 제목만 좀 보고 네. 아, 뭐 이런 동영상도 있네 하면서 사실. 아침에 오전에 좀 다퉜던 관계라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 사실 다른 분한테 전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예. 제목만 보고 제목에 그냥 조금 그 대표를 좀 디스하고 싶은 생각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긴 것 같은데 저것은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수진 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예, 왜냐하면 그래도 당 대표시고 그다음에 우리 선대위에 지금 그 선대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걸맞는 존중과 예우를 다해야 되는 것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성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친한 기자지만 예. 아무리 친한 사이지만 뭐 한두 분에게라도 그런 걸 보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사과를 하게 된 것은 예. 사과는 빠른 시일 내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양수 의원님, 세 번째 장면.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안 물러나면 내가 물러나겠다라는 것. 물론 당대표의 면전에서 모욕적인 이야기, 그리고 당대표의 뒤에서 당대표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리는 행동에 대해서 이 대표가 기분 나빠할 법한데, 당대표인데 물러나지 않으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 갈등이 굉장히 격화시키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대표께서도 저렇게 극단적인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뭐 평시 상태도 아니고 상당히 그 뭐 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중체대한 일을 앞둔 상황에서 선대위에서 불협 화음 자체가 외부로 나가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고 예. 특히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늘 이래도 그 두 분께서 좀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주변에 계신 뭐 선대위라든가 우리 당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서 네. 두 분을 화해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전 인류가 나서서라도 화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화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준석 대표 말만 들으면 화해가 당장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전 인류가 나서기 전에 김종인 총괄위원장께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예, 김종인 총괄위원장님께서 어제 사실은 조금 다독거렸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사실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다독거리셨죠?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이준석 대표께서 좀 많이 예, 좀 감정을 드러내셔서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다독거리시고 그리고 각각의 나왔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잘 해결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시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지금 자막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당대표 사퇴는 안 된다.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조수진 의원 공보단장 물러나라.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조수진 공보단장을 해촉 내진 뭐 해임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아, 저거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지침을 받은 게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만 김종인 총괄위원장님께서 이준석 대표를 좀 참게 인내하게 만드시고 조수진 최고위원에게도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자.